설령 작은 설계비이더라도요, 때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은 사무소를 막 이제 오픈하셔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분들이죠. 3년은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은 내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작은 설계비이더라도 길게 보시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수주하는 것도 하나의 서바이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사무소의 생존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너무 작아서 남에게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작은 설계비더라도 여러분이 서바이벌 하시려면은 때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사무소를 지켜줄 것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사무소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직원에 봉급을 줄 겁니까? 나라에서 여러분의 직원에 봉급을 줄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봉급을 줄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사무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무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설계비더라도 때로는 전략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설계 기간과 업무 효율을 비즈니스적으로 추구해라. 때로는 자기가 설계 작가 아카데미에 빠져서 경영이라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은 경영이고 설계는 설계죠.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라든가 업무 효율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